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천국의 세계에 오신 걸 또 환영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 던전을 발견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 던전 탐사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지금 현재 자나이트 세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철 세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엄청 좋은 방어 그런 무기는 아니고 최소한의 요건, 최소한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전에 말이죠. 이 힐링 스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현재 지금 들어가려는 던전은 브론즈 던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힐링 스톤이 필수라고 합니다. 자, 힐링 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 엠브로시움을 넣고 홀리스톤을 넣으면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힐링스톤. 이게 약간 회복약 개념인 것 같거든요. 안에 분명히 보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한번 꼭 잡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일단은 제작은 걸어놓고 3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힐링스톤? 자, 던전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처음에 제가 이거 보물상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낚시였죠? 이거 봐, 이걸 또 건드리면은 분명히 몬스터로 변할 거란 말이죠. 아야야, 올라와. 일로 와. 아우! 참마. 어우, 아프긴 아파. 미믹을 잡으니까 상자가 튀어나오네요. 이 힐링스톤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아, 지속 회복이구나. 그러면은 이 힐링스톤 보스 상대하려고 하면 많이 필요하겠네. 자, 들어가 한번 가봅시다. 떨리는 천국의 던전 탐험. 뭐야? 센트리가, 돌이 움직이는데 쇼? 얘가 그 터지는 개념인가 보네. 자, 이 미미 한마 또 잡아봅시다. 일로와. 이거 진짜 상자인가? 오, 진짜 상자야! 대박! 스웻 케이프? 이거 뭐지? 자나이트 검이라 자나이트 4. 좋아요. 일단은 진짜 던전 상자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좀 궁금하네. 스웻 케이프 쓰는 건가? 뭐야? 사라졌어. 야, 이거 굉장히 희귀한 아이템인데 그럼 막 써버린 건가? 설마?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것도 진짜 상자인가? 하나 더 나왔어. 스웻 케이프. 이게 뭔지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이거 화석 같은 건가? 던전 자체는 쬐끄맣네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클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센트리가 생성되는 게 좀 문제긴 하네. 아야, 일로와. 들어와. 아우, 아우. 얘네가 폭발력은 뭐 폭발 데미지는 없는데 떨어지면서 낙하 데미지가 있네. 이 자식이 보스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공략에서 봤었을 때 이 꽃갱이로만 잡을 수 있는 그런 보스가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아마 얘이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슬라이더 체력 뭔데? 와, 이거 굉장히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째? 왜 반응이 없지? 꽃갱이로 쳐야만 반응이 오나 보네. 좋아. 어? 야, 이거 망포였네? 허허! 야, 새로운 전리품 망토까지 챙겼습니다. 일어나라 보스야! 뚱! 와! 자, 일단 힐링 스톤 빨고요. 야, 나 다쳤다. 야, 이거 많이 필요하겠는데, 힐링 스톤? 아. 패턴이 샥, 샥. 아, 맞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갱이로밖에 데미지를 못 줍니다. 무빙 치면서 이렇게 약간 살짝씩 사선으로 무빙 치면서 살살살살 뱅글뱅글 돌아라 돌아 제껴 피하면서 잡아야 합니다잉. 온다! 아우! 아우, 레전드. 패턴이 그렇게 막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살살살살 돌면서. 그렇지. 나 이제 알았다 이제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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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어, 나 이제 알았다, 이제. 아, 어우, 이 컨트롤이 딸리니까 찍 안 내, 이것도. 보스 재도전 갑니다잉. 예. 자, 좋아요. 이번에는 준비 단단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힐링스톤 엄청 많거든요? 아까처럼 만만하게 당하지 않을 거야. 자, 다시 한번 공략 들어갑니다. 3, 2, 1, 파우! 자,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짧게 돌아야 되거든요? 얘가 저한테 도달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작은 범위에서, 예, 돌아야 합니다. 넓게 돌면은 무조건 맞아.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계속 돌아 제끼면서 해주면 되는 그런 보스인 것 같아요. 어, 무서워. 근데 진짜 이거 근데 한번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 어, 방금 맞을 뻔했다. 이렇게 됩니다. 아! 아! 아우, 착착 때려. 아! 짜증나. 야, 이거 진짜 둥글게 둥글게 잘 해줘야 돼요. 자, 힐링스톤을 좀 미리 빨고 시작하자. 자, 갑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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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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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 아, 어떻게 깨야 돼 이거? 아니 이거 분명 이렇게 힘들게 깨는 보스가 아닐텐데. 이거 쉬운 보스일텐데 나 왜 이렇게 어렵냐. 에, 몰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래. 아니 이거 근데 한번 맞기 시작하면은 이거 힐링스톤이나 이런거 빨 시간이 없어. 그게 문제야 좀. 오, 자, 무빙만 잘 칩시다. 아! 오, 데미지가 안다는거 아니야? 아야야, 뭐야. 때려, 작작. 이걸로 때리는 거 맞아?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아우! 아, 그래, 침착하게 쳐보자, 침착하게. 침착스. 자, 3분의 1피 깠거든요, 지금? 하나 더 빨아야 됩니다, 지금. 치고. 돌아 제껴. 돌아. 아, 반피스. 아우. 자, 반피 남았다. 반피 좀만 더 까면 돼. 아, 자, 힐링스톤 빨아. 무빙. 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빠질 곳이 없습니다. 채울 만큼 채웠다. 이제 2차전 가자. 좀 칠 줄 알아? 치면 어쩔 건데. 나는 계속 돌아 제껴요. 아, 오케이. 변칙 공격한다. 나이스. 야, 이거 힐링스톤 아니 못 잡네 진짜. 됐어. 무빙. 침착하게 무빙. 침착함만 잃지 않으면 된다. 무빙. 아야. 이거 이 정도면은 할만해. 괜찮아. 피 얼마 안 나왔다. 아, 막판 돼서야 이제 패턴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빨간으로 변했다. 더 빨라진다. 3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야, 죽어 이제. 끝나자. 이 지겨운 2년의 끝을 보자고. 좀 남아. 떨어져. 아우. 오케이. 오 마이 갓. 아, 너무 힘들어서. 깼다. 좋아요. 뭐지? 브론즈 키 획득. 오, 아이템 주나 보네. 아, 나이스. 야. 와.
과연 어떤 아이템 저에게 줄까요? 첫 보스 공략 성공인데 아, 네 번의 도전 끝에 겨우 잡았네요. 아, 이 정도면 레어 아이템 주지 않을까? 3, 2, 1, 오픈! 와! 뭐야 이거? 뭔데? 발키리 랜스? 시작부터 이거 걔 레어 아이템 아니야? 라이트닝 나이프. 이거 일회용인가 본데 이거는? 용사의 방패 얻었습니다. 어질리트 케이프. 자, 발키리의 창으로 손에 얻었거든요? 오, 뭐 별건 없네 생각보다. 와, 근데 하도 맞아가지고 방어구 싹 다 아작났네. 리펄전 쉴드. 어, 뭐야? 방패 끼니까? 야, 이거 쉴드도 일회용인가 보네요? 허허, 야 대박. 오, 제 주변에 보호막이 씌워졌습니다. 이건 좀 멋있네. 새로운 아이템 여기다 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라이트닝 나이프까지 획득했거든요. 이거는 투척용 단검이겠죠? 뿌! 일회용 나이프지만 한번 날릴 때마다 번개를 날리는 엄청난 나이프. 일루와 뿌! 이거나 먹어라 번개 컴! 아, 천국에서도 히어로 각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천국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는데 첫 번째 보스 이거 브론즈 단계였는데도 제가 보스전을 처음해서 그런가 컨트롤이 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전리품도 획득하고 굉장히 뿌듯하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신전 공략에 나선다. 두둥.